박찬 선생님을 생각하면 정말 우리 아버지 같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아버지라는 단어가 떠오르는데 이번엔 다릅니다. 트러블메이커의 미혼 70세. 이 작품에서 아버지는 일반적인 아버지는 가족을 보호하고 가족을 지켜주고 가족을 위해서 희생한다고 할까 그런 게 이제 아버지로서의 저 일반적인 생각인데 여기 아버지는 오히려 가족들을 등치고 가족들한테 사기치고 심지어 가족들이 모아놓은 금고를 갖고 도망가지 나요. 그게 아주 좀 파렴치한 아버지죠. 파렴치한 아버지. 예, 예. 나를 이렇게 해볼게. 예. 예. 그런 좀 있을 수 없는 아버지 상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또 저기 문제를 일으켜요. 집안에 여러 가지로. 예. 그런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트러블 메이커 아버지. 예, 예. 근데 약간 연기하시면서 약간 쾌감을 느끼신 것 같은데 지금 표정 보니까. 그렇죠. 항상 이 역할이라는 게 착한 역할보다는 회방 놓고 저 나쁜 역할 하는 게 재미는 더 있어요. 예. 지금 눈빛에서 아주 장난기가 가득하십니다. 예. 자, 아버지 박만덕 아버님을 만나봤고 이제 큰아들 한번 만나볼까요? 중간역의 정재영 씨입니다. 아, 행동대장, 눈치대장, 아들 중걸입니다. 맏아들인데요. 최근에 또 드라마까지 활동 영역을 넓히셨고 수상 축하드립니다, 정재영 씨. 예. 늦었지만 축하드리면서 김요한 가족을 선택한 이유를 일단 들어볼게요. 아, 일단 뭐 감독님의 외모? 예. 그건 아니고요. 예. 네, 끝까지 들으셔야죠. 네, 끝까지 한번 들어볼게요. 시나리오가 굉장히 처음에 읽었을 때 정말 기발했던 것 같아요. 네, 설정 자체도 그렇고 아, 그리고 제가 또 굉장히 이 좀비물을 좋아합니다. 원래? 예, 개인적으로. 예, 다 봤어요. 매니아? 예, 예. 그런데다가, 우리나라에서는 또 좀비물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맞죠. 감독님은 굉장히 기발하게 쓰셨고, 감독님이 굉장히 한 7년을 준비하셨더라고요, 이 시나리오를. 참. 예, 뭐 그거, 하여튼 그 중에서도 이제 감독님의 외모가. 굉장히 믿음이 갔군요. 네. 하여튼 재밌었어요. 다른 분들도 다 그렇게 느끼셨겠지만 시나리오가 일단 너무 재밌어요. 워낙에 좀비물을 좋아하기도 했는데 굉장히 또 새로웠군요. 예, 되게 새롭고 기발해. 아, 기발했다. 예, 한 번도 보지 못한. 예. 근데 지금 보니까 행동대장까지는 알겠는데 눈치대장은 뭡니까? 우리 중걸은. 아, 이제 제 실제 성격하고는 굉장히 다른데요. 네. 네. 약간 이 보시면 알겠지만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다들 이렇게 사모님, 예, 예. 가족들이 또 기가 세고 또 예, 그래가지고 제일 정상적인 인물입니다. 이 가족들 중에서 영화에서도 애처가의 모습 보여주시는군요. 가장 정상적인 나는 정상인이다 예, 예. 라고 지금 외쳐주셨어요. 자, 김남길 씨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걸 가볼까요? 브레인 네로토 아들입니다. 우리 민걸 역을 맡으신 남길 씨, 김여한 가족에서 유일한 대졸자이자 브레인 역할이죠? 네네, 그렇습니다. 네, 다른 작품에서도 이제 한이삼이 여러 가지 이제 브레인 역할을 맡으셨는데 이번 브레인 어떻게 다릅니까? 완전 달라요. 네, 이게 브레인 정말 누군가가 다 인정해주는 브레인이 아니라 지금 아까도 재영이 형이 얘기하셨지만 이 가족의 가장 문제가 뭐냐면 본인들만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밖에서도 브레인이라고 불리지 않는데 이 가족 안에서는 내가 브레인이라고 자부를 하고 있는 인물이기도 하고 뭐였죠 또? 다음 얘기 계속 이어서 할까요? 네, 그럼 차별화가 네. 뭔지 이번 네. 브레인은 어떻게 다른지 네, 브레인은 아까 이제 설명을 들었고 예, 이 차별한 의미에 대해서 예, 아까 재영이 형도 얘기하셨지만 시나리오가 되게 병맛 코미디였어요. 그래서 기발하기도 했고 그 일단은 이제 뭐 재영이 형도 하시고 이제 같이 하는 배우분들 캐스팅 소식도 듣고 그래서 같이 참여하게 됐고 또 재영이 형이랑은 이제 내 얘기하죠. 네 얘기에 네 십몇 년 만에 만나고 이제 박일환 선생님도 옛날에 글쎄요 검순이 이후에 이제 두 번째 아들 역할이라서 그런 게 참 결정적인 계기가 되지 않았나. 지금 얘기를 하는 모습을 보니까 현실 형제 같은 느낌이 있어요 두 분. 책임 회피를 하는 거죠. 회피다. 내 얘기 하지 마라. 잘 되면 자기 탓, 안 되면 남 탓. 형님 탓. 아, 좋습니다. 아주 바람직합니다. 자, 이번에는 중걸의 아내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다시 만나볼까요?
며느리 남주입니다. 리더, 프라이팬, 금고 비번은 비밀입니다. 우리 엄지원 씨, 사실 그간 다른 제품에서 굉장히 이제 세련된 역할들을 많이 하셨는데 이번에는 일단 외모에서 엄청난 변화를 주셨어요. 뽀글 파마 머리에 만삭의 몸으로 금고를 들고 뛰고 프라이팬을 휘두르는 네. 굉장한 연기 변신 아닙니까? 네, 사실 그 시나리오 너무 재밌게 읽었었는데 가장 숙제가 조금 엄지원 아닌 다른 사람처럼 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 작품을 선택했는데 방법, 뭘 해도 항상 제 얼굴이니까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라든지 막 주근깨 설정이라든지 그런 것들 굉장히 많이 고심했고 저 꽃무늬 조끼는 정말 저희가 보은이라는 시골에서 촬영을 했는데 거기 시장에서 정말 어머님들, 할머님들 입으시는 옷들 다 사서 입으면서 보은 스타일로 네. 리얼리티, 리얼리즘과 어떻게 보면 저희 좀 다 만화 같은 캐릭터들이거든요. 그래서 좀 그 만화 같은 캐릭터들이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만화 같은 설정과 리얼리티를 좀 섞어서 잘 배합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이게 잘 만족합니다. 네. 진짜 엄청 씨 아닌 것처럼 네. 완벽한 연기 변신입니다. 자, 다음은 이수경 씨 한번 만나보도록 변신입니다. 자, 다음은 이수경입니다. 에너지 내가 지켜 볼빨간 사춘기라는 키워드가 나오는데요. 우리 주유소 사춘기라는 키워드가 나오는데요. 우리 주유소집 막내딸 해골역의 이수경 씨는 이 집안의 한 줄기 햇살과도 같은 맑은 에너지를 갖고 있는 인물인데 어떻게 지금 좀비를 지켜줄 생각을 하게 된 건지 굉장히 궁금해요. 아까 영상 보니까 살짝 볼이 빨개지는 그런 느낌이 있던데 저희가 연상하는 그런 느낌 맞습니까? 네,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네, 조금 있는 것 같고 제가 햇살 같진 않았던 것 같고 뒤에 지금 햇살이 심하게 비추고 있는데 아, 네, 그래서 햇살인가 보다. 그래, 아 저는 해거리는 굉장히 마이웨이가 강한 성격이에요. 아까도 선배님들 말씀하셨듯이 이 가족 중에서 내가 가장 책임감이 강하고 이 가족은 내가 책임져야겠다는 생각이 강한 사람들이 모인 가족인데 해거리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고요. 또 다들 그렇지만 해거리 캐릭터도 굉장히 평범하지 않아서 매력적이고 그 평범하지 않은 캐릭터가 또 신기한 상황을 맞았을 때 또 변하는 모습도 굉장히 신선했고 그래서 해거리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 연기하면서도 행복했습니다. 그랬을 것 같은데 좀비와의 관계도 좀 살짝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좀비와의 시작은 해거리가 이제 주변에서 길 잃은 동물들이나 아픈 동물들을 집에 데려와가지고 직접 키우고 치료해주고 이런 설정이 있는 캐릭터예요. 네? 그래서 좀비의 첫 만남도 조금 길 잃은 동물 같은 그런 내가 보살펴줘야 네, 되겠다라는 네, 느낌을 네, 네 그런 만남으로 시작해서 점차 발전해 나가는 그런 설정인 것 같습니다. 자, 볼덕!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가람씨 키워드 만나보겠습니다. 비밀병기, 여긴 누구? 좀비입니다. 자, 지금 좀비 좀비 역의 가람씨 네. 자, 지금 좀비 좀비 역의 가람씨 네. 스틸만 봐도 정말 굉장히 분장이 어메이징한데 이런 그 좀비 캐릭터들 굉장히 본인에게는 큰 도전이었을 것 같아요. 어떠셨나요? 뭐 어려웠을 것 같은데 시나리오를 딱 봤는데 이제 기존 제가 아는 좀비라고 하면 뭔가 무섭고 사납고 그런 것들이 많은데 이거 뭐지? 약간 그런 식으로 다가오면서 아 정말 해보고 싶다 이제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캐스팅이 되고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기존에 뭔가 뭐 좀비 영화들은 많고 뭐 드라마도 많은데 이제 기존 거랑 너무 다르니까 그래서 감독님하고 정말 상의도 많이 하고 어떻게 움직여야 될까 그런 것들도 고민도 정말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그리고 뭐 재영 선배님께서 좀비 많이 하셔가지고 네? 현장에서 막 많이 알려주시기도 하고 그걸 또 많이 주셨군요. 정확히 어떤 도움인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그냥 진짜 좀비에 대한 조금 섬세한 면을 계속 알려주셨던 것 같아요. 정보를 계속 주셨군요. 네. 아, 좋습니다. 우리 정가람 씨만의 아주 사랑스러운 좀비 기대해 주시기 바라면서 비밀병기, 과연 왜 비밀병기인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